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경치 좋고 이런데 영상이 좀 나올 만한데 좀 소개를 부탁드리는 경우가 있어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주 경치가 정말 상당히 멋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이렇게 저 건물들이 이렇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을 파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이런 전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소개만 드릴 뿐입니다, 여러분. 이렇게 보시면 저 앞산의 경치가 아주 뛰어난데, 이 위에는 아무런 그 집도 민가도 없어요. 경치가 아주 그저그만일세. 경치 하나 아주 끝내주네. 끝내줘. 여기서 볼때 제일 멋있구나.
소나무도 멋지네. 소나무도 멋져. 이 가는 길이 있나? 아이고야, 그 바위가 아주 멋있네. 예, 바위가 그 완전 그림이네. 예, 예. 코끼리 머리처럼 생겼잖아. 아, 그렇네, 맞네. 코끼리 머리처럼 생겼다. 자, 저 바위가 형상이 예, 예 코끼리 머리처럼 생겼답니다, 여러분. 예, 예, 예. 그렇게 보니까 그렇네. 아이고 참. 자, 이렇게 경치가 뛰어나고 멋있는 곳인데, 예, 여기에는 지 예예 예.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무것도 없어요. 자, 옛날에는 여 위에 그 화전민 하시던 그 집들이 8채 정도 있었는데, 지금은 모조리 벌써 오래 전에 전부 다 그 이사를 가시고 지금은 사는 분이 안 계시답니다, 여러분. 나뭇잎이 막 떨어지는구나.
되게 많네. 엄청 맑어. 물고기도 많고. 어이차. 섬세에서 물이 막 내려오는구나. 와, 물고기 봐봐. 물고기.